어떻게 하면 학교 생활에서 지친 부분을, 스트레스 받은 부분을 풀어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다가 숲으로 가는 행복 열차를 지금의 청바지가 운영하게 된 것이죠. 펑펑 울면서 텐트 안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별거 아닌 것들이에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부적응이 되는 이유는, 근데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조금의 쉼표 같은 시간이 학교에서는 부족한 거죠. 청소년 바로서기 지원센터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이름이 되게 긴데 줄여서 청바지라고 부릅니다. 가운데에 있는 바로서기에 바로 방점이 있는데, 저희가 아이들을 바로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바로 서기 하려고 할 때 저희가 도움을 주겠다라는 의미로 청소년 바로서기 지원센터라고 지은 것이에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학교 생활에서 지친 부분을, 스트레스 받은 부분을 풀어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다가 대전교육청하고 나를 돌아보는 힐링 열차를 시작을 했고요. 그 교육부가 아이들, 지친 아이들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2014년에 대구교육청이 주관을 했고, 숲으로 가는 행복 열차를 산림청과 코레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었고요. 작년에 왔던 친구 중에 전라북도에서 온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었는데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했어요. 정말 솔직하게 펑펑 울면서 텐트 안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부적응이 되는 이유는 별거 아닌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조금의 쉼표 같은 시간이 학교에서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행복열차에 왔던 아이들이 그걸 털어놓고 나서 그 친구는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성적이며 다른 모든 것들이 너무 많이 좋아져서 부모님하고 관계 개선도 잘 됐고요. 한 친구는 공교육 안에서 정말 적응 못하고 학교를 자퇴하려고 했던 친구였어요. 부정적인 아이였었고 세상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다 내려놨던 애가 아주 긍정적으로 변하고, 부모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전화도 여러 번 하시고 이 프로그램 홍보대사를 하고 싶다고 하는 말 정도로 지금도 그 아이들 때문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내일신문에 리포터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3학년 여고생 2명의 자살 사건이 있었어요. 부모님들이 언론 때문에 빈소도 차리지 못하셨고 새벽에 몰래 아이를 이제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화장터에 데리고 가셨는데, 불 속으로 들어가는, 가마로 들어가는 그 찰나에 그 아버지가 콘크리트 그 바닥을 부르시면서 그 아버님이 우시는 장면을 보고 저도 참 많이 울었어요. 같이 죽는 아이들만큼은 좀 막아보겠다는 심정으로 숲으로 가는 행복 열차를 지금의 청바지가 운영하게 된 것이죠. 아이들한테 놀이를 찾아줄 수 있는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행복 열차의 방향성인 거죠. 숲으로 가는 행복 열차가 지향하는 거는 사실은 저 혼자나 저희 청바지 직원들 네다섯 명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활동 중에 보여지는 멘토들의 열정도 같이 더해지는 것인데, 사실은 멘토들이 활동하기 참으로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청바지가 대전에 있는 그 야영학습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숲 자원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멘토를 훈련시켜서, 그리고 저는 이 멘토를 훈련시키는 일을 숲 활동가를 키우는 일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호관찰소나 이런 곳에 가지 않고 숲에 와서 자기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것, 자기 인생의 항로를 찾아갈 수 있게 그것을 안내하는 숲 활동가를 키우고 연봉제로 계약을 하고, 그 친구들이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자기 힐링의 시간을 갖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그런 활동가를 키우는 게 제가 청바지가 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숲 자원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아이들한테 산림이 가지고 있는 힘을 보여주고 그 산림 속에서 직업도 찾고 자기 삶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주는 그런 숲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